이 어머니도 지금 옆쪽에 거의 하나도 없으신 느낌. 네. 진짜 납작하죠. 볼륨이 진짜 없으시고 뒤통수도요 순하셨나봐요. 어렸을 때 순하셨는지 옆쪽 살짝 돌려서 보여드리면 그냥 납작한 이 상태거든요.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볼륨이 생기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50대 정말 우리 보통 네. 주부님들의 고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네. 정수리 빗목 정말 숱이 꽉 찬 풍성한 볼륨으로 네. 네, 청담뽕 우리 여기 아랑 씨가 소개 잘 해주셨는데요. 네. 두 개로 제가 풍성한 볼륨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정수리 부분 이렇게 갈라진 부분에다가 네. 딱 대기만 해도 일단 숯감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. 예, 이렇게 열어서 네, 똑딱똑딱 똑딱 열어서 그냥 대고 꽂아요. 똑딱 예, 그리고 해서 쭉 올려줍니다. 이렇게 어때요? 이 정도의 볼륨이 이 정도의 볼륨이 이렇게 생겨요. 네, 와 네. 앞쪽에 보시면요 살짝 동굴이 역시 생기셨는데 그러면 지금 내 머리로 들어가요. 네, 내 머리로 그냥 이렇게 덮어만 주시면 정수리 부분의 볼륨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죠. 어마어마하죠. 진짜 신기해요. 진짜 똑딱똑딱딱 한 번만에 이만큼 풍성한 볼륨이 생기셨어요. 네. 그랬더니 또 옆쪽. 앞머리가 조금 서운해요. 네. 그래서 앞머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만 꼽고 그냥 똑딱 똑딱 네. 그리고 슝 올려주시면 네, 옆쪽으로 앞머리로 그냥 연결해서 빗어만 주면 어머, 올려만 주면 네. 너무 신기하죠? 괜찮아요. 어쨌든 볼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 전체적인 시너지를 받아서 아니 뭐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추게 나네. 되는 거죠. 티가 네. 하나도 안 나고요. 네. 진짜 마술 보는 것 같아요. 네. 방금 전에 직전에 제가 어머님 머리 만지면서 어머님 죄송해요 그랬잖아요.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. 진짜 정수리 풍성하게 뽕긋 올라왔고요. 네. 잠깐 숙여볼게요, 어머니. 위쪽까지도 풍성하게. 근데 티 하나 안 나게.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. 와. 진짜 우리 어머님도 이렇게 강남 가서 세팅하고. 옆쪽 잠깐 볼게요. 그리고 네. 드라이 하면요. 이 부분 보세요. 몇만 원은 그냥 나가잖아요. 네, 앞에 다시 보시고. 갈라지기 쉬운 부분을. 앞머리. 뿌리 볼륨을 채워주는 갈라지기 쉬운 부분에다가 네. 대고서. 딱 꽂으면 되는 거예요. 와. 세 살짜리 우리 조카가 저를 꽂아주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서 좋았던 건 이게 그냥 금방 날아가 버리거나 흐드드하게 떨어지면 우리 못 쓰잖아요. 예. 고정력까지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저희가 기존 자사 제품과 비교 한번 해봤어요. 아무리 센 바람이 확 불어도 우리 한겨울에 한파가 불어도 얘가 진짜 안 떨어질 수 있을까? 우리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. 예. 한번 바람 불어볼까요? 아무리 세게 불어도 쇼킹 볼륨 헤어뽕은요 역시 청담뽕. 안 떨어질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